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 시원한 걸 마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얼음이 그냥 와작와작 씹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씹어 먹으면 되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가 시리잖아요. 와작와작하면 이빨이 깨져요. 뭐 요즘 뭐 이름도 많죠. 뭐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 또 뭐 프라페, 블렌디드 굉장히 이름이 많은데 어쨌거나 저는 똑같은 어떤 스무디 좀 더 얼음과 같이 물론 이제 스무디가 커피로 시작된 것보다는 스무디라는 이름은 과일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네네. 그래서 스무디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뭐 따로 나오는 없더라고요. 그럼 어쨌거나 스무디라 어때요? 좀 부드럽다? 네. 좀 이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뭐 과일들은 워낙 많이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런 파우더 제품으로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매장이라든가 집에서는 그 파우더 제품을 사다 놓으면 그 다 쓰기가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한 인스턴트나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일단 커피 스무디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스무디. 예. 그래서 떠서 먹을 수도 있고 녹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팥빙수보다는 빨리 만들고 네. 또 어떤 느낌은 아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하고 얼음을 같이 갈아 버릴 거예요. 이런 블렌더를 통해서.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 커피 스무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스무디라고 해서는 어때요? 장비가 하나 필요하겠죠. 블렌더. 근데 이게, 이 제품은 미국에서 들어온 이제 바이타믹스의 어떤 그 콰이트 원이라는 스무디 기계인데, 예전에는 이런 기계들밖에 없었어요. 그냥 요즘은 홈쇼핑 보니까 워낙 블렌더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업소는 어떻게 좀 좋은 거 써야 되지만 뭐 집에서는 얼마든지 가정용을 써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얼음 250g, 그 다음에 우유 30ml, 그 다음에 설탕 시럽 40ml,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도피어 바로 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때요? 이 블렌더에다 같이 넣고 갈아버릴 거예요. 같이 굉장히 쉽죠? 그죠? 바로 얼음 250g, 그러면 돼요? 설탕 시럽 40ml. 뭐 설탕 시럽은 어때요? 가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죠? 우유 30ml. 근데 이거 우유는 왜 넣냐? 우유가 안 들어가면 얼음 서로 엉켜요. 그래서 우유가 좀 들어가줘야 그런 역할을 좀 더 부드럽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도피어.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뚜껑을 잘 닫으셔야 돼요. 이거 할 때 뚜껑만 안 닫으면 어때요?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에다가 집어넣고 2번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이제 갈려집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1번은 이제 주스 같은 거 사용할 때 쓰면 되고 스무디는 아마 2번을 쓰시면 이렇게 잘 얼음이 갈립니다. 자, 보시면 바로 얼음이 이렇게 갈려서 어떤 스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컵에다 담기만 하면 이제 끝나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컵에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담으면 딱 한 잔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담으실 때는 이런 메뉴들은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막 아주 아름답게 막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쁘게 막 정리를 하시는데 좀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연미를 살리는 게 참 좋더라는 거죠. 어때 제가 지금 이 상태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담으실 때도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정리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못생긴 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고급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커피 스무디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얼음을 같이 가니까 굉장히 시원하겠죠. 네, 시원해요. 그래서 목이 막 그 목마르고 막 더울 때 딱 한 잔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아주 얼음을 같이 가르기 때문에 어떤 빨대로 스트로를 먹는 것보다는 떠서 먹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스푼을 해서 한번 떠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굉장히 고속으로 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갈깁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의 그런 맛들을 살리면서 어떻게요? 굉장히 입에 들어가면 얼음이 살짝 녹게. 네, 완전 시원해요. 눈을 먹는 것 같아요. 오, 차가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나와도 되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연출을 원한다면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정도 올려도 되고, 아니다면 어때요? 우리가 늘 해왔던 이 크림, 이 크림을 위에다가 살짝 장식으로만 띄워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장식으로. 아이고. 네, 제가 이게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뭉쳤네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죠? 네. 뭐 늘 세상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맛은 다 봤으니까 천만 다행이네, 그죠? 네,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요? 네, 뭐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이게 만들어 놓고 좀 굳었나 봐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밑에 물건과 굳은 게 한 모기통 넣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제가 연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연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띄어서 장식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그저 실수도. 아니 근데 나름 느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 그런가요? 이 커피 스무디에 우유가 그러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같이 갖다 주면 되겠네. 아 그렇죠. 야, 네. 그죠. 여기다 뭐 찍어서 먹게. 네, 이렇게 뭐 농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맛이 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얼음으로만 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청량감 있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는 좀 더 묵직해져서 밸런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하는 분들 많이들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항상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직접 하는 걸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또 뭐 하나만 더 우리가 한번 소개할까요? 네, 좋아요. 뭐 어차피 재료만 바꿔주면 되니까 어떤 충분히 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모카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보고. 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커피로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스무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커피 스무디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우리 고유리 부장님. 네,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어때요? 초콜릿을 넣어서 또 스무디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뭐 초콜릿이 어때요? 바닐라, 캐러멜, 헤이즐넛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다음에 우리가 또 과일 스무디도 사실 하겠지만 오늘은 또 모카 스무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얼음 250g. 그러면요 여기 바로 초콜릿 30ml.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계량컵에 담아서 이렇게 부었는데 뭐 여러분이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요? 바로 펌프를 해서 바로 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똑같이 우유 30ml. 그다음에 설탕 시럽은 뭐 안 넣어도 되는데 아마 초코 30ml가 좀 당도 잡기는 약간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 시럽 10ml만 넣겠습니다. 여기에 에스프레소 도피요. 그래서 뚜껑을 또 잘 닫고 몇 번으로 간다 그랬죠? 네, 2번으로 눌러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제 초코 색깔이 나면서 어때요? 바로 모카 스무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또 컵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제가 이렇게 스플링에 담는데 보통은 어때요? 그냥 바로 잔에다가 바로 담아서 담는 것이 더 빨리 담겠죠. 좀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이거는 너무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못생긴 대로 놔두시는 것이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 바로 모카 스무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모카니까 어때요?
우리 항상 장시하던 것처럼 어떤 초콜릿이라든가 어떤 초코 소스라든가 초코 파우더를 뿌려서 나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장식은 어때 보면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그냥 그 메뉴하고 맞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을 하면 되겠죠. 또 자 이렇게 모카 스무디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또 피곤할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초코 향도 느끼면서 달콤하게 먹으면 참 좋겠죠. 네, 땀 엄청 흘린 여름날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카페 모카도 있지만 또 카페 모카는 어때요? 음료로서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다면 얘는 어때요? 떠먹으면서 어떤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네. 맛을 볼까요? 네. 엄청 진해 보여요. 그냥 떠먹을 수도 있고 녹여 먹을 수도 있고. 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따네요. 그럼요. 뭐 얼마든지 시럽을 더 넣으면 더 달겠지만, 그래서 뭐 저도 남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레시피를 알려드렸지만 그게 뭐 FM이다 보다는 많은 분들의 어떤 좀 평균점, 평균점을 제가 이제 찾아놨다 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어려운 평균점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드셔보시고 좀 덜 단해, 좀 더 넣으시면 되고 좀 단해, 좀 빼면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중간적인 거를 제가 이제 항상 제시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도가 딱 적당히, 너무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시원하고요. 커피 풍미도 굉장히 잘 살아있으면서 끝에 초콜릿 맛이 싹 감도는 맛? 맛있네요. 그럼 어때요? 우리 뭐 개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재료 회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파우더 같은 것도 프랜차이즈야 어떻게 회전이 높다 보니까 뭐 많이 쓰니까 그게 없어지지만, 뭐 저희도 뭐 이렇게 파우더를 갖다 놓으면 쏠 때 많이 안 쓰면 거의 다 버리거든요. 네, 많이 남죠. 근데 어차피 어때요? 이런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우유라든가 이런 에스프레소는 늘 항상 우리가 쓰는 재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면 재료의 회전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재료도 아끼고 또 고객들은 또 좋아하는 메뉴도 찾을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좋은 메뉴를 만드는 어떤 방법이 아니겠냐. 뭐 저는 항상 늘 제가 개인 카페 살리기 운동, 또 개인 카페 또 지원하는 운동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튼튼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커피 산업이 또 발전되니까. 네, 또 저희 협회에서도 항상 늘 개인 카페들이 좀 잘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개인 카페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바리스타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코로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카페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죠? 아, 정말 그놈의 코로나. 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미워. 네. 코로나 미워. 그래서 대부분 좀 우리 다들 힘내시고. 네. 또 이런 메뉴 하면서 또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께서는 어때요? 그런 우리 카페에 가서 많이 좀 먹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겨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들은 어때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려요.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꼭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의 구독 커피였습니다. 안녕.